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장면 하나하나는 전부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영원히 역사에 남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세들이 다 오늘 조시는 분, 앞에 안 보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 모두 발칵이 되는 증거 자료가 되고 요즘 얘기하는 그 국정원 사건처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까지 우리는 숨가쁘게 네트워크 공사를 해왔습니다. LG도, 삼성도, LG텔레콤도, KT도 전 세계가 열심히 우리는 네트워크를 했고요. 그것은 85년부터 빌 게이트 또 많은 PC 회사들이 했던 PC 플랫폼에 네트워크 연결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스마트 플랫폼에서는 이 강의가 100명한테 하던 칠판 교육에서 스마트 시대가 되면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호텔 강의가 1988년 이후 프로젝터라는 것이 개발된 이후에 강의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리언 피플, 지금 미국으로 혹은 캐나다로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비록 그 여보세요? 예. 네. 볼륨이 좀 이상한지 스마트 시대에는 그 크기가 강의실은 마치 작고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강의실이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지역과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볼수 있는 컨텐츠로 되기 때문에 스마트 교육은 중요하다. 스마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시대에는 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스크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 스크린에는 칠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스마트 컨텐츠는 칠판을 선생님과 함께 보여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는 꼭 똑같은 칠판 크기와 똑같은 강사 크기를 할 필요가 없다. 피부가 좀 저처럼 어두운 사람은 약간 밝게, 또 양악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볼을 좀 좁게 하고 얼굴을 길게 해서 기왕에는 보시는 분들이 더잘볼수 있고, 칠판도 공간에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의 Flipped Classroom Teaching, 뒤집힌 교실, 선생님이 앞에서 좌로 우로 다니면서 학생들 60명을 이리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크게 보고 제가 다시 카메라를 조금 더 잡아서 이렇게 줌을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 피부를 자세히 보는 것이 되고 제 눈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에서는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강의는 지금 190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로 오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무려 35억 개의 스마트 장비, 또 하루에 600만 개의 장비가 정신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원터치 버추얼 세계를 보는 윈도우에 전 세계는 매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디오 강의가 스마트폰에 나오지 못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강의는 소중하게 한번 강의를 하면 잡아놓지 못하고 날아가는 소위 휘발성 강의를 하게 되는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다. 또한 곳에서 하는 강의를 지금 저처럼 전 세계에 또 전국에 보여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보는 것 이상의 강의를 노트북에서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볼수 있는 원격 강의가 실제 강의보다 실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제가 뒤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만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닝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학교에 이러닝 해라, 정부에서 이러닝 해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러닝을 교실처럼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직 이러닝 교육 시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